이천시 김경희 시장과 용인 특례시 이상희 시장은 13일 이천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과 공동 육성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협약기관인 김경희 이천시장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외에도 송석준 국회의원과 김하식 이천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시의회가 함께 도지자체의 반도체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기관별 역할을 더욱 공고히 약속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천시와 용인특례시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급기지 구축, 반도체 생산기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확보를 위한 공동협력, 반도체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육성과 활용에 관한 협력, 지자체 간 상호교류 및 상생을 위한 반도체 관련 시설의 공동이용, 글로벌 반도체 도시로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과 협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향후 이천시와 용인특례시는 수시로 실무부서 간 협의를 진행해 업무협약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고 반도체와 관련된 특정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상호협력 하에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이천시는 지난 11월 29일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 내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를 준공하며 세라믹기술원과 함께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 운영과 반도체 공정용 소재부품 기업 기술 지원 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솔루션센터 내 반도체 인재 양성센터를 구축하여 관내 반도체 기업의 필요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취업 연계가 가능한 현장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경희 이천시장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리더의 자리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며 이천시와 용인시가 반도체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이미지는 물론이고 물리적 환경까지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글로벌 반도체 도시로서의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뉴스앤뉴스TV 배석환 기자입니다. 예정이셨는데 현재 원예산 심의가 진행 중이어서 참석 끝나시는 대로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용인특례시 가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종률 미래산업추진단장님 소개해드립니다. 서정 반도체 상담과장님 소개해드립니다. 다음 이천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성호 이천시 부시장님이십니다. 이춘석 행정자치부장님, 전희숙 국제환경 부장님이십니다. 장정준 경제문화부장님이십니다. 이용근 도시주택 부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우 첨단 미래도시 추진단장님이십니다. 강상혁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천남 미래도시 추진단장 김정호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중심, 이천시와 용인 특례시간의 상생협력 업무 협약식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시와 용인 특례시는 대한민국 반도체 생산기지의 대표 도시로서, 이천시는 글로벌 반도체 선도기업인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과 메모리 반도체 핵심 생산기지가 유진테크, DCNC, 디스코, DS테크노 등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반도체 기업들과 함께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용인 특례시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와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추 도시로 역할을 감안해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수출을 견인하는 이천시와 용인시가 오늘 협약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도시로서의 선도주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더 나아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과도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여 지자체 간 동반성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9월 17일 김경희 이천시장님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님, 송덕준 국회의원께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7월 산업부의 국가첨단 전략산업단지 특화단지 발표 시에 대규모 민간 투자가 예정된 용인 평택을 지정하면서 현재 가동 중에 있는 이천시와 연계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이천시에서는 연계 육성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였고 용인시에서도 현재 조성 중인 클러스터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이천시와 협력이 필요함에 따라서 두 도시가 손을 맞잡고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에 송석준 의원님께서도 두 도시의 상생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의 지원방안 모색과 중앙부처 간의 건의활동 등 다방면에서 힘을 보태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후 9월 19일 실무부서인 이천시 첨단전략산학과와 용인시 반도체 산학과가 함께 실무회의를 진행하면서 선협사를 발굴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게 되었고 두 도시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 전문 기관을 함께 활용하여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반도체 물류 교통망 확충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자 하는 내용의 협력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지난 12월 4일에는 협력식 행사 준비를 위해 용인시 반도체 산단과에서 입천실을 방문하여 협력식 진행에 대한 최종 점검을 마쳤고 11월 29일에 개소한 입천시 반도체 종합솔루션센터를 견학하여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도 나눴습니다. 오늘 협약식을 시작으로 이천시와 용인시 간에 지속적인 협력 경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과 교류에 더욱 힘을 쏟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메가 클러스터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욱이 오늘 협약은 혁신적 협약 네트워크의 모범 사례로서 타 지자체의 기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전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천을 방문해 주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함께 자리해 주신 송석정 국회의원, 김한식 의회의장을 비롯한 의원님들은 아직 모셔졌는데요.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인특례시장 이상일입니다. 경과보고에서 말씀이 있었지만 지난 9월에 일요일 제가 이천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경희 시장님, 송석준 국회의원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반도체 핵심 도시이기 때문에 두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도 거의 훨씬 강화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 차원의 협의가 끝나면 제가 이천으로 와서 협약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것이 이제 한 3개월 정도 논의 진행돼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김경희 시장님, 우리 송석준 국회의원님도 김하식 시의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이천시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용인 특례시는 대한민국에서 40년 전에 반도체를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이고 보도가 됐지만 SK하이닉스의 본사편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제 조성한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126만 평에 140조 원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대규모 클러스터입니다. 그와 함께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앞으로 20년 동안 투자하는 215만 평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저희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에도 20조 원이 투자되는 차세대 반도체 연구기술 개발하는 그런 미래 연구단지가 또 조성됩니다. 그래서 이 세 곳이 지난 7월에 반도체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이 돼서 반도체 생태계와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을 하는데 이천과 협력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주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협약식을 이제 준비를 했고요. 이 협약을 통해서 두 도시가 더욱더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 우리 반도체 훌륭한 인재를 더욱더 잘 양성할 수 있을 것이고 반도체에 필요한 교통 등 인프라도 잘 확충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용인 논산면의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그쪽과 인천의 대원면적으로 저희가 도로망도 좀 뚫고 이렇게 하면
반도체 생태계는 훨씬 원활해진다. 그리고 인재들을 서로 교류하면서 양성하는 일이 더욱더 쉬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도시가 가진 기존의 반도체의 훌륭함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 특례시청에는 내년에 울산과학기술원 반도체 분야에서는 특성화 대학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기관인데 유니스트라고 하는데 유니스트가 우리 용인 특례시청의 반도체 교육 및 산학 허브를 개설하게 됩니다. 일반인들에 대해서 반도체가 무엇인지 알리는 일반 과정이 있고 또 전문가 심화 과정도 있고 유니스트에서 공부하는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용인에 와서 반도체가 이런 기업들에 가서 실습을 하는 산업 인턴십 과정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우리 이천에 또 훌륭한 인재들이 함께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 두 도시가 더욱더 논의를 해가면서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또 개발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도시가 이렇게 힘을 모은다면 두 도시의 반도체 역량은 더욱더 커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이끄는 길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협약식은 참으로 뜻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 도시의 이런 협약을 통한 운영 모델이 다른 도시에도 이렇게 잘 전파가 돼서 대한민국 곳곳에서 가까운 도시들끼리 이렇게 협력하는 시스템이 더욱더 마련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님의 이천 방문 환영하고요. 오늘 또 존경하는 우리 김경희 시장님과 함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중심 도시 이천시와 용인특례시간 또 반도체 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 업무역 협약식을 24만 2천 시민들과 함께 충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여러분 요즘 우리 이 시대는 과거의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에 이어서 반도체 시대라고 합니다. 그동안의 철기 문화가 오늘의 첨단 현대 문명을 만들었다면 앞으로 이제 미래 문명의 중심, 예, 또 우리의 국가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바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우리 이천시와 앞으로 확고히 할 거라고 믿습니다. 바로 우리 이천시는 과거 종지용 회장께서 현대전자를 설립하면서 미래 반도체 시대를 예견을 하고 어려운 시절을 겪어내 현대전자가 부도의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노사가 특히 노조, 현대전자 노조가 자발적으로 협조하면서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의기를 딛고 오늘날의 SK하이닉스 반도체 회사로 이렇게 진화 발전되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서로 상생하고 양보하고 화합하면서 새로운 바로 반도체 시대를 열었습니다. 바로 이천에는 SK하이닉스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고 또 SK하이닉스의 R&D센터 새로운 미래 반도체 기술이 바로 이천에서 연구되어지고 또 테스트패드 여기서 또 마더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요한 생산 기지로 최근에는 M16 지금 거기가 앞으로 아마 새롭게 연구개발된 이런 반도체가 본격 테스트배드화 되고 생산 운영되는 바로 거점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 반도체 우리 새로운 생산 부지가 필요해서 클러스터 SK하이닉스 클러스터 부지를 새로 모색을 했는데 우리 이천시가 수도권 규제 또 이런 여러가지 그래서 본사가 있는 이천시와 바로 이웃 동네 용인시가 조성하는 하나의 이제 협업 체계가 이제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이 앞으로 조성하겠지만 SK하이닉스 클러스터의 이제 다양한 용수, 전기, 각종 공급 설비가 원활하게 공급이 되고 그리고 또 인허가 절차도 최대한
단순히 아주 간편하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은 지난번 우리 반도체 특화 도시 공모를 했었죠. 그때 원래 대상은 민간인 투자하기라는 고장 중심으로 하기로 했지만 우리 이천시는 김병희 시장님과 또 저는 바로 본사가 있는 이곳도 특화 도시에 좀 같이 연결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이상일 용인 시장님과 협의해서 또 산자부하고 협의해서 이 생산 거점은 용인으로 갔지만 이천이 본사와 R&D 센터의 중심이기 때문에 두 도시를 묶어서 특화단지를 지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간곡히 설득을 하고 또 우리가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실제 그것을 성사시키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주변 도시들도 뭐 그런 식으로 같이 엮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여러 가지가 제기되면서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이천시와 용인특례시가 묶여서 특화단지를 지정되려는 그런 구상이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용인시와 이 평택시로 특화단지 지정이 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 용인 시장님과 이천 시장님과 저와 또 별도의 사례를 통해서 많은 논의를 한 끝에 어쨌든 우리 SK하이닉스는 어차피 이천시와 용인시에 이렇게 걸쳐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재 양성이라든가 인력 양성이라든가 또는 다양한 또 이런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양도시 간의 긴밀한 협조를 하자. 그래서 오늘의 이런 협약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 자원부에서도 역시 바로 이 이천시가 이번에 특화단지에서는 좀 아쉽게 안 됐지만 앞으로 SK하이닉스의 본사가 있는 도시로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했고 특히 이번에 11월 지난 29일에는 우리 넉곡에 신동면 넉곡에 있는 세라믹 기술원에서 반도체 융합 솔루션 센터가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국비 382억이 투입이 돼서 바로 이곳에서는 반도체 관련 소재 부품 개발 그리고 또 반도체를 활용한 소재 부품 개발 이런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박사급 많은 우수한 반도체 기술들이 여기서 인력도 양성을 하고 또 새로운 기업을 또 이 기술도 개발해서 창업도 지원하는 그런 복합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천은 이렇게 규제 때문에 여러 가지 아직 한계는 있지만 바로 SK하이닉스의 본사와 R&D 센터가 있는 연구개발의 중심 거점으로서 또 이 반도체 융합 솔루션 센터와 함께 바로 이제 다양한 이런 기업들을 태동시키고 또 많은 새로 지난번에 SK하이닉스가 HBM이라고 해서 아주 첨단 반도체 기술을 개발해서 앞으로 AI 기술을 가장 기반이 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오히려 삼성전자를 추월해서 이런 새로운 반도체 제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천시는 앞으로 우리 용인시와 협업을 하고 SK하이닉스를 여러모로 적극 지원해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으로 또 반도체 이런 산업 거점으로 성장해서 용인시가 그야말로 내가 반도체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장 김병입니다. 2023년도에 접어든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에 많은 일정들을 뒤로 하고 이천을 방문해 주신 우리 이상일 용인특례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님과 함께 참석해 주신 송종률 미래산업추진단장님 또 허정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일정으로 바쁘심에도 자리해 주신 송석준 국회의원님 감사합니다. 정례 일정으로 하루하루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하식 시의원님과 시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회갑식에 참석해 주셔서 마음을 모아주시니 두 도시가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의 SK하이닉스는 현대전자에서 하이닉스로 그리고 지금의 SK그룹에 인수되기까지 많은 시련과 고난을 이천 시민들과 함께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이천 시민들에게 하이닉스는 매우 특별합니다. 향토기업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저희는 지켜봐 왔고 이천시도 기업과 함께 관록할 만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현재 우리는 합계 출산율 0.7명씩에 살고 있습니다. 한 개의 기업이 지자체의 생존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우리가 나서서 없애야 할 때입니다. 저는 하이닉스가 용인 원산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 지역의 원로와 시민들로부터 많은 걱정을 들었습니다. 몇몇 분들은 공사를 왜 막지 않았느냐, 또 하이닉스 본사 이전 안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분들에게 한 분 한 분 설명도 참 많이 드렸습니다. 저는 예전과 같은 방식이 통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남들과 다르게 기업을 돕고 주변 도시와 상생하는 품격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 반도체 종합솔루션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셨던 중앙부처 모 국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 관, 학, 여야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뭉치는 이천의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다. 이런 단합된 모습이 이천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입니다. 여기에 용인 특례시장님께서 힘을 보태 주셔서 더 큰 동력을 얻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SK 하이닉스와 반도체 종합솔루션센터 중심의 R&D 거점 이천시가 원산 클러스터와 남사 국가산단 중심의 용인 특례시와 함께 손을 잡고 대한민국 반도체 시장의 선도주자가 되고자 합니다. 저와 용인 특례시장님이 힘을 모아 열심히 뛰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이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시면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님과 송석준 국회의원님, 그리고 김하식 시의장님과 시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협약식 준비에 애써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 또 오늘 취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출입 기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 회장 김하식입니다. 먼저 이천시와 용인시와 이천시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서 우리 용인시 이상일 시장님께서 방문해 주셔서 좋은 시간 함께해 주셔서 더욱더 이 자리가 빛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용인, 기흥, 화성, 평택, 이천을 잇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인 대한민국 미래를 지금 국가 전략 육성과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잡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도시인 용인시와 이천시, 이천시와 용인시는 반도체 도시로서 동반 성장해야 하는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협약으로 양 도시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 경제 협력 활성화는 물론 대한민국의 반도체 선도 국가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어울러서 이 자리는 용인 의장님 못 오셨지만 마음은 아마 함께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양 의회에서 용인시 의회나 이천시 의회에서 집행교사 하는 일에 적극 협력해서 상생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술자 세트와 사회복지법인 양지마을에서 준비한 고급 커피 세트입니다. 우리 두 도시가 힘을 모으면 우리 두 도시의 발전을 위한 대한민국의 다변세를 상대 경쟁력 더욱 키울 텐데, 이 협약시기에 이렇게 양 도시가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하면서 맺게 된 것은 사실은 우리 김정희 시장님, 제가 존경하는 시장님이시고 또 이웃 도시의 시장님이시고 워낙에 연락도 자주 하는 척이고, 우리 송성순 국회의원님은 사적으로는 형님 동생 아는 사이니까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고문입니다. 제가 선배하고 저 국회의원 할 때,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우리 송성순 의원님은 국토교통부에 계셨고, 그때 제가 용인에서 활동할 때 용인을 많이 도와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인천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인천 발전 많이 시키시는데, 제가 옛날에 저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또 빚도 열심히 갚아야 되는 이런 마음도 있고, 워낙에 평소에도 교육과 저희 동문이 또 열심히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9월에 식사하면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아이디어를 사실 이천에 두 분이 우리 송숙철 의원님, 김경희 시장님이 먼저 이야기하셨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데 한번 힘을 모아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을 진척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른들께서 기사 쓰실 때 이제 백그라운드 브리핑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 사이라는 걸 또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말씀해 주신 우리 이상의 우리